이 박테리아가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려다가 이 소변 폭포를 맞아서 으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그동안 제 야간요 영상과 과민성 방광 영상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는 소변 트러블 시리즈로 방광염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광염에 너무 자주 걸려서 항생제를 매번 복용하시거나 또 걸릴까봐 불안해서 상비약으로 좀 달라고 그러는 그런 환자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폐경 후에 이런 재발성 방광염에 많이 시달리시는데요. 이런 방법보다 항생제 없이 더 안전하게 방광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는 여성 호르몬을 생각해보자. 고요. 본래는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성기에 산성을 유지하면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을 하는데요.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이 여성 호르몬의 감퇴 때문에 더 방광염에 더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폐경 이후에는 질 건조증이 나타나고 본래 방광을 받쳐주던 이 골반 저응도 내려앉으면서 요실금이 생기는데요. 이 요실금이랑 질 건조증이 다이 방광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건데요. 알약으로 복용하면은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여성암이 더잘 발생할 수 있으니 여성 호르몬을 질 내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바르는 호르몬을 사용했더니 pH가 5.5에서 3.8로 떨어지면서 산성이 유지되면서 락토바실러스라는 좋은 균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방광염이 75%나 더 예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발라야 될까요? 2주 동안은 매일 바르시고요.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8개월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 바르는 여성 호르몬은 여성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암 기록이 있으시다면 꼭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인간의 요도는 구조상 방광염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변이 요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밖에 있는 이 박테리아가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려다가 이 소변 폭포를 맞아서 으악 하고 씻겨나가 버려서 방광염에 원래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이 소변 폭포가 자주 안 떨어져서 박테리아가 슬금슬금슬금 더 자주 올라오겠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수분 섭취가 하루에 1.5리터 이하가 되는 여성분들에게 수분 섭취만 늘리라고 했더니 방광염이 50%나 줄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시니어분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마름 센터가 망가져서 물을 잘안 먹게 되고요. 또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소변이 샐까봐 물을 꺼려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꼭꼭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크랜베리 주스를 방광염 예방에 많이 드시는데요. 이거는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것보다는 실험실에서 이 크랜베리 주스를 이 박테리아에게 줬을 때 박테리아들이 이 요도 세포에 더 달라붙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상시험에서는 입증된 정보는 아닙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얼마나 하루에 마셔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셔야지 방광염이 예방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시험에도 얼마나 밝혀질지는 의문이 가지만 그래도 크랜베리 주스가 해롭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생제 이제 그만 찾으세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린 이두 가지 비결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노년내과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도록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